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좋은 응? 자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봐 여쭤봐갖고 이렇게 좋은 자리로 썼어. 근데 그 집안들은 되게 조용해. 응. 선대에서 조용하니까 자손들도 잘될 수밖에 없어. 항상 그렇겠지. 가서 위하고, 응. 성묘도 가고 벌초도 가고 막 이러면서 위하니까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지난 시간에 네. 이 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, 아, 네. 일명 산소탈이라고 하나요? 아, 산소탈이요? 네. 맞아.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은, 아, 너네 집에는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둘러 보니까, 몇 탈이나 서 이렇게 자손이 시끄럽네? 산탈 났어, 몇탈 났어,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묘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아닌, 한을 갖고, 한 맺힌 채로 이렇게 매장을, 이렇게 묘를 써서 이렇게 다니신, 이렇게 묘를 쓰신 분들을, 우리가 보면은 그 안에서 시끄럽거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탈 났어, 묘탈 났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. 네네네.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망하시지 않은 분들이 누구예요? 그러면은 그쵸. 우리가 내 명예 아직까지도 남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급사. 응, 이제 그 자연적으로 그냥 연세가 네, 드셔서. 연세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말고 이제 원한이 좀 있으신 분들. 네. 갑자기 내가 도로 길 가다가 차에 받쳐서 비명은사 있어. 아니면 애를 낳다가 아이를 출산을 하다가 또 죽었다든가. 아니면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비명은사. 뭐 이런 거. 이런 분들을 보통 일반 사람들의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처럼 똑같이 묘를 써서 이렇게 매장하신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산탈 묘탈이라고 하거든요. 아니면 그 묘자리에 나무 뿌리가 좀 가까운 자리로 해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거나, 아니면은 또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 묘를 써서 물이 흐른다든가, 아니면은 이쪽 자리가 예전에 묘자리를 쓰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묘자리를 쓰던 곳인데 그거를 이제 파갖고 다른 쪽으로 이장을 하시고 그 자리를 다시 썼다든가, 이럴 때 우리가 산탈 묘탈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, 네. 나무 뿌리가 덮는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사실 그런 건 파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요?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풍수지리로 묘를 쓸 때도 방향을 많이 보잖아요. 방향을 많이 보고 거기 지리를 좀 많이 보잖아요. 그래서 물어보러, 여쭤보러 이런 데들 많이 다니세요. 그쵸. 다니시고 하시는데 그냥 못 모르고 우리 집 선산이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뭐 그냥 여기다가 모셔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.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? 근데 합장 들어보셨어요? 할머니, 할아버지를 갖다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 두 분을 갖다가 한 묘에.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싸워. 살아생전에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. 돌아가셔서도 그 안에서 또 계속 싸우는 거지. 근데 그렇잖아요. 윗대 선조 조상이 시끄러우면 우리 자손들도 시끄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집안이 우리 제사도 잘 지내고 산소도 성묘도 잘 가고 그러는데 어우, 집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, 선생님.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항상 보면은 꼭 이런 문제로. 그래서, 집안에 묘탈 났어. 산탈 났어. 어떻게 하면 좋지?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꼭 파헤쳐 보면은 우리가 이장을 해준다 그러잖아요. 날 잡고 씻고 해갖고. 이장을 하다가 보면은 관이 묶여 있거나, 아니면 그 안으로 물이 흐른다거나, 물이 고여 있다거나, 막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좋은 자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수지리를 이렇게 여쭤봐갖고 이렇게 좋은 자리로 썼어. 근데 그 집안들은 되게 조용해. 선대에서 조용하니까 자손들도 잘될 수밖에 없어. 항상 그렇겠죠. 가서 위하고, 성묘도 가고 벌초도 가고 막 이러면서 위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탈 묘탈 이걸로 해서 집안이 많이 흔들리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누구를 이렇게 그래서 그 함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회원을 좀 시킨 다음에 이렇게 묘를 좀 쓰시고 나면은 집안이 좀 조용하지 않을까요?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
뭐 영안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건가요? 그쵸. 우리가 그랬잖아요. 우리는 영점 신점을 본다 그랬잖아요. 이렇게 영점을 보다 보면은 그 집안 내에 이렇게 돌아가신 한 명코 원진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따라오신단 말이야. 영점을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분이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. 그럼 집안에 이런 이런 양반들이 계셨었네. 그럼 지금 이 양반들이 지금 이렇대요 상황이 하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려.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면은 본인들이 몰라. 그럼 물어보라 했잖아.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갖다가 본인네들이 절대 모르는 얘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. 여쭤보면은 집안에 이런 이런 분이 계셨었어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묘를 썼어.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 거기. 이렇게 해서 알게 되거든요. 오늘은 그럼 이제 산탈에 대해서 산탈이라는 게 뭘까 과연 산탈이라는 게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정리 좀 해보고요. 다음 시간에는 신점, 영점 이게 뭔지 또 갖고 오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